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영상으로 봐도 여기 화면에 아이들이 약간 통통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햇살이 약간 뿌옇게 보이는 이 시간대가 아마 4시가 다 돼가는 시간일 겁니다. 파티션에 의해서 저기 해가 걸려요. 햇살 반사가 뿌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잘 갑니다. 뭐 다육아가와 눈맞춤 하다가 몇 아이도 뭐 지지도 해주고 내 하엽 정리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벌써 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4시입니다. 4시. 와, 정말 빠릅니다. 네. 시간도 잘 가고 벌써 또 새해 3일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대인 것 같아요. 시간을 하루 중에 알차게 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세월이 정말 빠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물 주고 난 뒤에 이틀 된 상태입니다. 와, 둥근 잎빛이 우리 내 속살이 제법 많이 깨끗해졌죠. 네, 저희 집 아이는 색감 변화가 아직 없습니다. 이번 연도에 분갈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요즘에 여기 바이올렛 킨 요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햇빛이 잘 드는 쪽에 놔뒀더니 색감 변화가 빨리 올라옵니다. 네, 뭐 시치쿠시는 그렇지는 않은데 요 두 아이가 금방금방 색감이 이렇게 화사하게 나오고요. 요즘에는 저기 있는 해리 왔으니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 어쩜 이렇게 요즘에 예뻐요. 미모가 약간의 그 핑크와 보라의 중간 색감으로 약간 어두운 그런 퍼플 느낌이 드는데요. 물 주고 난 뒤에 요 아이는 정말 예쁩니다. 제가 봐도 예뻐요. 통통한 데다가 색감도 은은하니 요런 빛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요 화분이 또 몸값이 상당히 나가는 화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수염과 화분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예쁜 것 같고요. 야, 저기 있는 드로잉은 제가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안 끊고 지금 물을 주고 난 뒤에 얼굴을 펼치고 있으니까 네, 백봉을 능가하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미인경처라도 아주 상큼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와, 홍매화가 요즘에는 제법 많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화면으로 봐도 색감이 상당히 예뻐요. 통통하면서 색감도 예쁘고 이제는 또 홍매화가 약간의 그 절정의 미모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색감이 예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집의 박화장 보세요. 야, 상당히 예쁘죠. 이 아이는 달구어지기 전의 모습과 네, 이렇게 달구어졌을 때 나오는 색감이 정말 극과 극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찐 분홍, 네, 꽃분홍 색감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어제 물 주고 나니까 그래도 하엽을 많이 지워서 얼굴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중앙에 녹빛이 강하게 나오니까 또 굉장히 싱그럽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와, 요 아이도 네, 아주 절정인 것 같고요. 네, 꽃피는 염자, 네, 염자 색감인 원래 예쁘죠. 요 아이는 많이 쑥쑥 자라주고 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를 보니까 상당히 네, 입장 처짐이 많았죠. 네, 근데 어제 그 물 주고 나니까 이렇게 요 위에 부분은 짱짱하게 힘이 들어가고요. 치마를 입은 아이가 많이 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상당히 물이 고팠나 봐요. 그래서 물을 정말 잘 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또 미모 절정인 아이가 이 러블리 로즈예요. 요 아이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예뻐서 요즘에 야, 이 러블리 로즈가 미모가 절정이에요. 이런 옅은 보라보라한 연분홍 색감이 정말 이 자연이 주는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예뻐요. 내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손목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아이도 사실은 분갈이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앞쪽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해주고 싶고, 뒤에 아이는 사실은 그 구독자분께 선물 받은 아이인데 굉장히 튼실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얼굴도 예쁘고.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주나 마나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린 선셋이 정말 예뻐하는데 얼굴을 하엽이 조금 졌어요. 이번 온풍기 때. 그래서 약간 네, 속상합니다. 뒤에 하엽을 석장을 저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얼굴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마린 선셋이란 아이인데 조금 안타깝죠. 뭐 겨울의 특징입니다.
링구아스, 네, 휴아이도, 네, 조금 입장이, 올라붙었어요. 그래도 처음에 제가 비를 듬뿍 맞춰가지고, 휴아이가 약간의 그 우쩔한 듯한, 네, 입장 퍼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짝 올라붙고, 물을 한번 줬더니 여기 녹빛이 살짝 나오네요. 이틀째가 되니까, 표가 납니다. 이렇게, 농원에 데리고 있던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와서 깜빡한다든지 이럴 때,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빗물을 많이 맞추게 되면은요, 입장을 많이 떨구기도 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원종 방울 복랑금이었는데요. 네,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회복이 되겠지만은, 농장에서 적응했던 아이들은 또 저희 집에 와서는 적응을 조금 시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수연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주, 네, 오래된 목대를 가지고 있는 수연인데요. 얼굴을 조금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물을 자주 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 수간인과 체간이 아주 긴 목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얼굴까지 전달되는 그 수분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 아이는 얼굴이 정말 성장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짝, 네, 그 약간 통통한 그런 입장은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목대가 긴 오래된 이런 묵은둥이 아이들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판매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잘 키워보려고 무진장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봉 유아이 보세요. 많이 달궈졌죠. 야, 백봉이 의외로 약간의 그 방근을 적당한 그 햇빛을 보여주면서요, 약간 방그늘에서 키우는 게 유아이 색감은 덜 예쁘지만 또 얼굴은 크게 줄이지 않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유아이는 얼굴을 아주 성장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저기, 네, 꽃피는 염자 뒤쪽에 있는 아이는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굴을 축소를 많이 시키는 게, 와, 포가 나죠. 그래서 요 위치가, 환경이 정말 다육아가 미모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대풍 군생, 네, 백봉을 좀 아주 짱짱한 묵은둥이 그런 아이를, 와, 키워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엽 글로리아, 이 아이도 제법 핑크 색감. 이 아이는 정말 화사한 소녀 같아요. 여리여리한 소녀. 핑크 라인을 제법 많이, 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돌려보다 보니까 여기는 자구를 하나 달고 왔더라고요. 깜찍하죠. 네, 조금은, 네, 약간은 그 우짜람이 심하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는 뭐 햇빛을 잘 보여주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요, 우짜람은, 네,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색감 변화가 어떻게 바뀔지 상당히 궁금해요. 우루 아이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핑크 라인을 아주 진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핑크 팁스나 뭐 바이올렛 퀸도 이런 색감 상태가, 네, 아직 큰 변화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달궈지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네,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키네리 하엽을 너무 많이 지우던데 이제 조금, 네, 입장이 통통해진 것 같아요. 네, 나무 목대 수형이, 네, 멋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새해부터 행복한 언박싱 해볼 거예요. 어제 제가 닭들이 향인에 가서, 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품어온 아이입니다. 사장님께서 조금 저를 생각하셔서 저렴하게 주시니까 또 감사한 마음으로 품어왔는데요. 자, 뭐를 품어왔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하월시아 두 아이. 야, 제가 요 두 아이 가던 길을 멈추고 봤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월시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반응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은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요 아이를 봤습니다. 여름에 상당히 찌질하게 있을 때는 요 아이가 몰랐어요. 예쁜지 안 예쁜지. 근데 지금 겨울이 되고 나서 요 아이가 아주 성장한, 그런 통통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너무 예쁘죠. 이 겨친 질감에 이 어두운 다크함의 그 색감, 그리고 정말 꽃 모양처럼 예쁜 그런 느낌. 여기는 또 약간 거친 질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백색이 나오죠. 와, 너무 예뻐서 제가 이 아이가 이름이요, 몰도르란 아이입니다. 몰도르 이름표 있어요. 몰도르. 몸값은 조금 나가는 축에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저렴하게 주시니까 제가 가볍게 품어올 수 있는데요. 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위에서 볼 때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네, 하월시아 종류. 이 꽃대 지금 잘라줬습니다. 꽃대. 하월시아는 꽃대를 보시면 빨리 잘라주시는 게 좋대요. 얼굴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네,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주고요. 그리고 또 요 아이 제가 아주 특이한 아이죠. 지금 위에 그 요거 핑크 색감이 햇빛을 봤었을 때 나오는 색감이에요. 나머지는 이렇게 그린 계열이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그린 계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요 아이를 품었는데요. 요 아이도 제가 꽃대를 얼른 잘라줬습니다. 중간에 있는 게 꽃대 정리해 준 자국이고요. 와, 제가 요 아이는 화분이 작아서 지금 큰 데로 분갈이를 해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위에 요 깔린 돌은 동생사를 깔아줬어요. 집에 있는 그 돌이다 보니까 이렇게 깔아줬는데, 와, 요 그린 계열과 요 느낌이 너무 예뻐요. 처음에 이런 종류를 봤었을 때는 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아이들도 식물일까, 생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이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너무 매력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네, 요 아이는 사장님이 선물 주시고, 네, 요 아이도 몸값이 있는 걸로 아시는데 이름을 잃어버리셨대요. 사장님께서 요 하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도르 요 아이는 네, 제가 품어오고, 와, 정말 예뻐요. 사실은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로제트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하월시아 두 아이 이렇게 품어왔고요.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워아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창 종류 중에 요 워아인이라는 아이를 굉장히 제가 예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가 있으면 반드시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와, 이 손톱 보세요. 포스 정말, 네, 찐분홍 색감을 살짝살짝 올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느낌이 여기 위에서 내려다 봤었을 때 초록하지만은 입술 끝으로 이렇게 백색 색감이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런 느낌이 제 눈에는요 상당히 고급지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초록해도 상당히 얼굴도 예쁘고, 와, 너무 제 눈에 쏙 들어오는 아이였습니다. 요 아이보다 좀 더 한엽스러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 생장점 부분이 약간, 네,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한엽스러운 그런 입장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사이즈가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아이로, 요 아이도 좀 대품에 가까워요.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 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와, 정말 예쁘죠. 달구었을 때, 네, 어떻게 변해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토스카 넬리라는 아이인데요. 와, 지금 보셔도 약간 통통하면서 초록하지만 이 손톱의 포스 보세요. 와, 정말 이 손톱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네, 얼굴 입장이 약간 통통하면서 또 요 둥근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요 아이도 달구기 전에 약간의 그 백색 라인이 너무 예쁘고요. 제 눈에는 요즘엔 또 요런 아이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요 두 아이는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얼른 품어왔던 아이입니다. 네, 앞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네, 달구어져 가는 과정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미네 옥상 다육 소식 행복한, 네, 새해 들어서 언박싱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